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동사 전치사에 미쳐라 김성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그 다음이 정말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됐나? 됐다. Alright, let's go for it. walk around 다 같이 walk around.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walk around라는 표현이고요. walk 걷다, around는 그렇죠.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을 걸어 다니는 느낌. 즉 돌아다니다라는 뜻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walk, 걷기는 걷는데 on eggs, 즉 계란 위를 걸어요. 여러분들, 계란 위를 걸어 다닐 때 막 이렇게 걸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뿐사뿐 걸어야 되죠? 자, 그 주변을 마치 계란 위를 걷듯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즉 무언가를 신중히 다루다라는 뜻으로 확장시켜 쓸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요. 완전 공주병. 공주도 이런 공주가 없어. 옷도 드레스만 입는데 맨날 똑같은 드레스만 입어. 야, 네 맨날 그것만 입노? 안 빠나? 야, 나 이 드레스 입고 다니는 거 완전 좋아해. 자,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드레스를 입고 걸어서 주변을 다니는 거니까 walk around죠. 그래서 I like to walk around in this dress. 시작! I like to walk around in this dress. Good. 이 공주병 걸린 여자의 느낌을 훅 살려서 I like to walk around in this dress. I like to walk around in this dress.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자, 여러분들. 이 여자가 공주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격 완전 까칠해. 완전 짜증나. 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나와서 야, 우리 뭐 먹고? 물어보니까 이럽니다. 어, 야,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어? 맨날 내가 말해줘야 되나? 어, 진짜 짜증난다. 이래요. 그래서 알았다. 야,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야, 네 지금 내 다이어트 하는 거 모르나? 내가 살 띠륵띠륵 쥐었으면 좋겠나? 완전 짜증나. 그래놓고 커피 먹을 때 휘핑크림 이빨에 올려 먹고. 그죠? 네, 자. 이 여자, 그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당신은 다루어야 돼요. 자,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니까 이 여자 주변은 어떻게? 계란 위를 걷듯이 탁 걸어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그 주변을. 그래서 walk on eggs around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you should walk on eggs around her. 시작! You should walk on eggs around her. 잘했습니다. 안타까운 느낌을 훅 담아서 you should walk on eggs around her. You should walk on eggs around her.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남자가 뭡니까? 넓은 가슴으로 그냥 품어주세요. Alright, the last expression is walk off. Walk off. Walk off. 다 같이 walk off. 오늘의 마지막 동치미 walk off라는 표현은요. walk, 걷다, off는 그렇죠. 떼어내다, 떨어져 나가다. 즉, 걸어서 어딘가를 떨어져 나가고 떼내는 느낌이 바로 walk off입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화가 나서 획 그 자리를 걸어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떠나가다 또는 with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뭔가를 가지고 획 떠나갔으니까 그거 훔치고 도망가다라는 뜻으로 확장시켜 쓸 수 있어요. 또는 이만큼 배가 불러요. 이 부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걸어서 떼내는 느낌. 즉, 걸어서 소화시키다라는 뜻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요. 너무 쉽고 재밌죠? 자, 여러분들. 좀 전까지 시계 있었는데 시계 없어졌네요. 이거 누가 가져갔노? 누가 내 시계 훔쳐갔다잉? 자, 시계를 훔쳐갔단 말은 이 시계를 가지고 걸어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walk off with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omebody walked off with my watch. 시작. Somebody walked off with my watch. Good. 이제 화난 느낌으로 훅 담아서 somebody walked off with my watch. Somebody walked off with my watch. 빨리 갖다 놓으세요.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뷔페 식당에 갔는데 뷔페 가면 어때요? 과식하잖아요. 열 접시 먹었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요. 야야. 산책하면서 이 점심 먹은 거 소화 좀 시켜야 되겠다. 산책하면서 점심을 소화시킨단 말은 걸어서 이 음식을 떼내겠단 말이니까 walk off죠. 그래서 I need to walk off my lunch. 시작. I need to walk off my lunch. Good. 배부른 느낌 훅 살려서 I need to walk off my lunch. I need to walk off my lunch. 너무 잘했어요. 자, walk off. 뭔가를 가지고 떠나는 느낌, 훔치고 도망가다 또는 걸어서 소화시키다라는 뜻. 이 모든 내용들 Don't forget it! 자, 여러분, 오늘의 동치미 걷다라는 뜻을 가진 walk 느낌이 팍팍 오시죠?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총정리 들어갑니다. 걸어서 밖으로 good walk out 말 그대로 걸어 나가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그걸 두고 걸어 나갔단 말은 그 사람을 떠나가고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두다라는 뜻까지 확장시켰고요. 이번에는 걷는데 뚫고 나와서 통과해서 good walk through 통과해서 걷다라는 뜻 또는 여러분들을 어딘가를 통과시키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주다라는 뜻 확장시켜 배웠고요. 이번에는 걷는데 요렇게 걷네요. Good. Walk over. 자, 뭔가를 두고 그 사람 위로 걸어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뜻 또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 팀에 대해서 그 상대 팀을 위로 걸어갔단 말은 그 팀을 쉽게 이겼다라는 뜻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걷는데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 Good. Walk around. 말 그대로 걸어 돌아다니다 또는 on eggs. 굿. 계란 위를 위로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다니고 있어요. 즉 계란 위를 걷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뭔가를 다루다라는 뜻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이에요. 걸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Good. Walk off. 자, 뭔가 획 떠나는 느낌인데 with와 함께 뭔가를 가지고 거기를 획 떠나가는 느낌 훔치고 도망가다라는 뜻 또는 내 뱃속에 있는 음식을 걸어서 떼내다 즉 걸어서 소화시키다라는 뜻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이 모든 내용들 머리에 쏙쏙 넣읍시다. 레츠 체크업! 야, 걱정하지 마. 나 결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널 버린다는 말은 자, 너에 대하여서 너를 두고 걸어 나가는 거니까 walk out on. I will never walk out on you. I'll never walk out on you. 여러분, 영어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설명한단 말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단계를 통과하도록 제가 같이 걸어준단 말이니까 walk through. I will walk you through every step. I'll walk you through every step. 야, 나 이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 자, 돌아다닌단 말은 걸어서 주변을 다니는 거니까 walk around. I like to walk around in this dress. I like to walk around in this dres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걷다라는 뜻을 가진 딱 하나의 동사 walk 가지고 이렇게나 상상도 못했던 멋진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끝내주죠?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내 완전 뽐내고 싶어. 뽐낸다는 말. 야, 이 가시나야, 네 그래 입으니까 다 비친다. 속옷 다 비친다. 비친다는 말. 어? Reflect? 아, 좀 느낌이 이상한데? 자, 이 모든 내용들 다음 시간에 보여주다라는 쇼 딱 하나의 동사로 다 끝낼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린 동치미니까.